어, 벌써 드디어 나왔네요. 올 것이 왔습니다. 어떻게 마음의 또... 준비를 해주시고. 도판 필요합니까? 도판? 도판 제가 준비했습니다. 아, 어떻게 보면 이걸 넘어서야 돼요, 이제. 특명 사쿠라 신주를 잡아라. 오. 남녀 간의 불륜을 넘어 친족 간의 불륜은 기본이요. 심지어 사랑과 연급 판타지까지 가미된 후삐 TV에서 방영된 천국의 사랑. 어, 공중파인데? 이 천국의 사랑은요, 일단 방송 시간대부터 파격입니다. 소재가 소재이니만큼 낯뜨거운 애정행각이 단골 씬인데요. 애들 다 자는 야심한 밤에 방영될 것 같죠? 낯드라마. 과거 사랑하는 부모, 첫사랑, 그리고 남동생까지 떠나보내며 불운한 어린 시절을 보낸 40대 주부 이츠키가 주인공입니다. 그런 그녀가 두 명의, 그것도 20대 연하남과 아주 격정적인 사랑에 빠지게 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단순히 40대 여자와 20대 남자의 불륜 스토리로 설명이 끝난다면 감히 그 사쿠라 신주의 대역을 넘을 수 있겠습니까? 아직 멀었습니다. 멀었습니다. 1회도 못 넘어요. 1회. 아니, 이건 뭐 3대에 걸친 러브스토리였거든요. 네. 이 사람은 어디부터 설명할 거예요? 아, 일단 전 남편은 계시네. 전 남편이 계세요. 일단 과거 있어요. 전 남편이 계신데 굉장히 네. 관계가 안 좋습니다. 네. 표정이 안 좋잖아요. 예. 그래서 하시모토랑 불륜을 하게 됩니다. 밑도 끝도 없이 불의의 사고로 이제 죽게 되고 칼에 찔려서 죽었다고 그래요. 예. 갑자기 우시오가 나타났는데 고모다 우시오 데스. 이 우시오는 이츠키의 어린 시절 죽은 첫사랑 사토시와 쏙 빼닮게 됩니다. 자신의 첫사랑 사토시가 환생한 거라고 믿습니다. 아. 그래서 둘은 첫눈에 사랑에 빠지고 맙니다. 또 막장 드라마에서 감초 악녀 여주 이츠키의 이복 동생이자 남자 주인공 우시오의 아내입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동생이 벌써 아내? 꼬이기 시작하죠? 네.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자신의 남편과 이츠키의 불륜을 알게 된 이복 동생은 이츠키를 죽이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근데 느닷없이 얘는 시아버지랑 불륜을 하게 돼요. 갑자기 애기가 또 나옵니다. 그러면서 시어머니를 괴롭히고 폭행을 일삼게 됩니다. 어머니. 머리는 복잡하게 쓰셨다. 머리가 좋아야 볼 수 있는. 제가 볼 때 조만간 이 친구가 환생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칼에 찔려 죽었는데? 네, 환생을 하는 거죠. 칼에 찔려 죽었는데 이제 그 공유 자기가 공유인 줄 알고. 칼에 찔려 돌아다니는 거죠. 돌아다니는 거죠. 돌아다니면서 또 누구랑 사귈지 모르니까 항시 마음을 방심하지 마시고요.